예전에 GTA6 해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2022년 9월 18일 치퍼티버 해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해킹범이 락스타 게임즈 서버를 해킹하여 GTA6 클립 영상을 유출하고 GTA5 소스코드를 빼돌려서 그것을 판매하려 제안했었고 소스코드를 추가로 유출할 수도 있다며 락스타 스튜디오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락스타는 분노했고 그 해커는 곧 검거되었습니다. 해커의 신상은 런던 출신의 아리온 쿠르타이씨. 그는 랩서스 달러라는 해킹 조직의 일원이며 17세에 다른 공범과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커는 공갈 3건, 사기 2건, 컴퓨터 남용 방지법 위반 6건 등 총 1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참고로 락스타뿐만이 아니라 우버, 엔비디아, E리미티드, BT그룹 등 여러 영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은 무려 3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그는 경찰에게 체포된 후 경찰을 또 해킹했다가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제 법적인 처벌과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아쉽게도 현재 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해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판을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아마도 법의 무게를 줄여줄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